TV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마스터한 택견 렉처는 비각수 두 번째 시간 속구쳐차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속구쳐차기하고 두발당상은 둘 다 비각술이라고는 하는데 두발당상은 발을 빠르게 바꿔서 차는 걸 두발당상이라고 하고요. 속구쳐차기는 두 발로 점프를 해서 발길질을 하는 걸 속구쳐차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모습으로 봤을 때 두발당상은 한 발을 줬다가 발을 교차로 빨리 바꿔주면서 이렇게 차는 게 두발당상이고요. 속구쳐차기는 이 상태에서 두 발로 점프를 하고 점프를 한 뒤에 발길질을 하는 거. 네. 네. 요렇게 차는 걸 속구쳐차기라고 합니다. 네. 자, 속구쳐차기를 먼저 잘 하시려면 속구치기를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택견에서 속구치기 연습을 하는 방법은요, 뭐 이렇게 무릎을 댄 상태에서 그대로 점프 했다가 찼지, 점프 했다가 찼지, 이렇게 그 점프 연습을 그 실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점프를 한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가슴까지 끌어 올렸다가 착지를 살포시 할 수 있게 하는 속구치기를 연습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그때 속구치기를 할 때 발의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면 속구치기를 해서 물론 앞발로 찰 수도 있지만 좀 더 강한 타격을 하려면 이렇게 비틀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구치기를 할 때 방향을 바꿔주면서 속구치기를 합니다. 제가 4회 보여드릴게요. 제자리 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속구치기입니다. 초보자들은 발을 편 상태로 이렇게 발차기를 해요. 네, 이러면 발도 무거울 뿐더러 점프도 높게 안 되고 또 발을 뻗는 힘이 약해서 타격력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릎을 접은 상태로 점프를 한 다음에 발을 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너무 빠르죠? 제가 슬로우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이 하는 발차기. 네. 네. 이걸 이렇게 발이 펴진 상태로 차는 거고요. 제대로 차는 건 무릎을 접어서 들어 올렸다가 방향을 바꾸면서 발을 뻗는 거죠. 네. 이렇게 차는 건데, 먼저 속구치기를 연습을 하고, 속구치기가 된 상태에서 발을 뻗어서 차주고, 착지는 최대한 가볍게 해준다. 네. 일단 제가 이제, 40대가 되면서 점프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 노수민 군의, 네, 활기찬 몸짓, 활어와 같은, 네, 신선한 몸짓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십니까. 화로 노승민입니다. 화로 노승민 군입니다. 자, 지금 그 수민 군도 속구쳐차기 배우셨죠? 예, 배웠죠. 네, 네. 자, 그러면 먼저 안 좋은 예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좋은 예는 무릎을 접지 않고 그냥 똑바로 뻗어서 차는 거죠. 자, 한번, 네. 요렇게 하면 벌써 이 밑에 그 타격감도 없고 동작도 매우 느리죠. 네네. 그리고 점프하기도 힘들어요. 네. 네네. 자, 이번에는 무릎을 구부렸다가 발을 뻗어서 한번 쳐볼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여러분, 영상으로도 이게 보이지 않나요? 차는 발이 아프신가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속으로 좌우 두 번 한번 해볼게요. 자, 자, 뒷발로 칠 거예요. 뒷발이야, 이제. 뒷발이야. 네. 자, 시작. 하나. 헤이. 오. 헤드를 쳐셔야지. 아, 그렇죠. 네. 자, 다시 한 번. 시작. 하나. 그렇죠. 둘. 그래. 좋습니다. 정확하게 안 맞았지만, 점프가 확실히 젊기 때문에 저보다 좋죠. 근데 지금 굉장히 잘했는데, 아직도 급해요. 아, 이. 네네. 속구치기. 그쵸. 점프 하자마자 막, 밤을 이렇게 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네. 그러지 마시고, 점프를 한 뒤에 정점에 올랐을 때, 발을 빠르게 뻗는다 하는 느낌으로 점프, 그 다음에 발을 뻗는다 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훨씬 더 체공 시간도 길게 느껴지면서
더 발이 날카로워질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자, 하나. 지금 좋아요. 둘. 네.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속구차 차기를 한다 그래서 점프와 동시에 발을 뻗는 게 아니라 속구차 차기의 핵심은 점프를 한다. 그 다음에 발을 뻗는다. 회수해서 찾지 않나. 네.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속구차 차기는 일반적으로 그 경기에서는 잘 쓰지 않는 발길질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해성을 가진 발길질이라서 네, 한번 솟구치기를 할 때 회전력까지 같이 걸어주면 특히 이렇게 그 솟구쳐서 맴돌아 차는 이런 기술들은 실제로 우리가 뭐 그 태극전 경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지금 뭐 이렇게 MMA 경기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아주 좋은 기술이에요. 이 기술의 좋은 점은 체중을 한 곳에 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노수민 군이 굉장히 잘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네. 수민 군 이거 잘하잖아요. 뭐 초대차기 주고 점프하면서 아, 네. 누워서 차는 후려차기. 네, 이런 기술들은 실제로 우리 태극전 배틀에서도 이 기술로 날치기라고 해서 승부가 굉장히 많이 났고 굉장히 힘이 있고 또 의외성을 가진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작이 너무 크고 빠르게 다가올까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발길질입니다. 자, 그 태권에서 제대로 솟구치기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번 무릎을 가슴에 붙이듯이 점프를 하면서 방향을 바꿔준다. 네. 그리고 점프가 최대치에 왔을 때 발을 뻗고 빠르게 회수를 해서 가볍게 잡지 않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역시 노수민 군이 솟구쳐 개차기를 4회를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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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체력 훈련으로도 좋고 또 기술적으로도 네. 이렇게 발길질이 공중에서 머물러서 차는 이 발길질 굉장히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도 멋있는 발길질이기 때문에 멋스러운 발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그 수련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순히 그냥 그림으로만 멋있는 발길질이 아니라 의외성을 가진 굉장히 강력한 발길질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태권 기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